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이제 무더위가 슬슬 다가오고 있는데요. 노출의 계절인 여름이지만 그래도 은근 다리 노출을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더운 여름에도 입을 수 있는 여름 긴 바지. 노 PPL, 노 금전지원, 다리에 땀 많은 제가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바지들이니까요. 바지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 제품은 코프위. 이 제품 되게 궁금했는데 받아보고 나니까 만족감이 더 높았어요. 린넨 코튼 나일론 혼방 제품인데 나일론이 메인이어서 바시락 거리대 코튼이나 린넨 때문에 뭔가 매트해져서 덜 스포티해졌어. 제 기준 요거는 나일론 팬츠인데 린넨 코튼의 도움으로 통기성을 조금 준 그런 휘뚜루하기 좋은 팬츠입니다. 허리 쪽에 투턱 디테일이 들어갔고요. 밑단에도 핀턱이 잡혀있어서 실루엣은 풍성하면서 밑단으로 가면서 살짝 좁아지는 스타일? 허리 라인이 널쭉하게 들어가 있어서 허리에 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넓혀서 입으시면 매력이 터질 것 같습니다. 다크그레이, 블랙 두 컬러로 나오는데요. 블랙은 무난하니 입기 좋고 다크그레이는 뭔가 오묘한 색감 때문에 저는 손에 더 많이 갈 것 같더라고요. 두 모델의 착샷을 보시고 사이즈감 체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일론 팬츠라고 해서 꼭 스포티하게 입는 거 아니죠. 이거 매트해졌다니까, 면 때문에. 그래서 티셔츠랑 매칭하시기에도 좋고, 아니면 반팔 셔츠 같은 거 그냥 바시락거리는 거 밑에 아래 바시락바시락 하면 얼마나 시원하게요. Stalkers. 다음은 르마드의 나일론 세미화이트 밴딩 팬츠. 요 제품도 나일론 코튼이라서 바시락거리면서 매트해요. 원단감 자체만 비교했을 때 요 제품이 좀 더 매끈판판하다? 허리 쪽 원턱이 잡혀있어서 풍성한 실루엣을 만들어주고 밑단으로 갈수록 살짝 좁아지는데 제 기준 앞서 보신 제품보다는 벌룬핏은 안 나와요. 그냥 봤을 때 스트레이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허리는 뒤쪽 밴딩 처리가 돼 있어서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비, 블랙, 카키 세 가지 컬러웨이로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여름 시즌 네이비 팬츠 있으면 상의 아무 컬러 갖다 박아도 되니까 네이비로 추천드려 볼게요. 마찬가지로 두 모델의 핏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여름용 긴 팬츠 진짜 티셔츠랑 반팔 셔츠만 가져오면 무조건 돼요. 반팔 셔츠에 쓰레빠 끌고 티셔츠에 쓰레빠 끌고 둘 다 무난하게 잘 어울려요. Stalkers. 자, 다음은 노은의 링클 멀티 팬츠. 지금 방금 공장에서 도착한 따끈따끈한 신상이에요. 코튼 스판 원단감으로 코튼의 그 바삭퍼석함은 느껴지는데 요 제품은 텍스처감이 포인트예요. 링클 텍스처감이 너무 예뻐. 은근 디테일이 많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엄청 과하다, 투머치다라는 느낌은 없으니까요. 디테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는 뒷밴딩이 있고요. 앞쪽으로 스트링까지 있어서 사이즈감을 왔다 갔다 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양쪽 주머니에 플랫 포켓 디테일이 들어가고 왼쪽 허벅지 쪽에 대각선 커팅 포켓. 원턱이 잡혀서 풍성한 실루엣을 만들어주는데 무릎 쪽에 또 턱을 잡아줘가지고 요거 다시 45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동그란 핏 연출? 게다가 밑단은 스트링으로 조일 수 있어서 내추럴하게 풀러서 입으셔도 되고 조여서 조거 스타일로도 가능합니다. 두 가지 컬러감으로 컬러감이 굉장히 오묘한데 차콜 컬러에 살짝의 핑크기가 돈다는 그런 느낌의 토프 컬러와 블랙이지만 살짝의 초록기가 도는 블랙? 이 제품도 두 모델의 핏 보여드리는데요. 제 추천은 허리 사이즈 조절이 쉽기 때문에 매니저처럼 키가 좀 크시다 하신다면 한 사이즈 업하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바지에 은근 디테일이 많이 있고 바지 그 자체로도 유니크하기 때문에 티셔츠를 간단하게 그냥 기본템 느낌으로 입어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러다 살짝 힙하고 싶어 조거 팬츠 연출하고 싶어 하신다면 밑단 조여버리면 되는 거죠. Stalkers. 자, 다음은 노드 아카이브의 린넨 블렌드 크롭 팬츠. 아무래도 가격이 있는 팬츠이긴 하지만 노드 아카이브 원단감을 실제로 이제 몸소 체험해 봤을 땐 가격값해요. 이 제품은 코튼 텐셀 린넨 혼방사로 살짝 퍼석할 수 있는 코튼 린넨이 텐셀로 살짝 찰랑 매끈해졌다고 할까요? 얇은 원단감으로 가볍지만 어느 정도의 각이 살아나주기 때문에 핏도로 편하게 입지만 어느 정도 예의를 차린 바지? 설명하기 어려워. 앞쪽에 투턱이 잡혀져서 여유로운 실루엣이 나와주고 크롭한 기장감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름 시즌 발목이 좀 보이면 시원해 보이거든요. 발목 자랑하셔야죠. 물론 개인 스펙에 따라서 이 크롭한 정도의 느낌은 달라집니다. 컬러웨이는 세 가지 컬러웨이로 나오기 때문에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모델의 텍스처 보시면서 사이즈감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팬츠는 딱 그 맛을 살리기 좋은 것 같아요. 상의를 훌렁하게 어벙하게 가주시고 쓰레파 끌어. 반팔 셔츠야? 그것도 어벙하게 해서 쓰레파 끌어. 이렇게 입었을 때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Stalkers.
자, 다음은 르하브의 라이클린넨 산타모니카 팬츠. 제가 너무 어벙한 팬츠만 좋아한다는 피드백이 있어가지고 아닌 놈도 데려왔습니다. 라이클린넨 원단으로 린넨의 텍스처감을 따라한 원단감이어서 크리스피하고 얇고 굉장히 찰랑입니다. 실제 린넨은 엄청 구김에 약해서 그것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얘는 라이클린넨 구김에 굉장히 강해요. 세미 와이드 정도, 제 기준 늘씬한 각성미를 쭉 뻗을 수 있는 핏입니다. 다만 얇기 때문에 정말 막 어두운 반줄을 입고 뭐 너입을 하신다 그래서 이게 팬티 라인이 보일 수 있다는 점은 조심해 주세요. 그래서 여름에 어벙한 팬츠 모르겠고 나는 깔끔한 게 제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컬러웨이는 다섯 가지 컬러웨이로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도 두 모델의 핏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지 자체에서 오는 느낌이 깔끔 단정한 만큼 이 제품은 상의도 좀 깔끔 단정하게 너무 오버하지 않게 세미 오버 정도로 입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조금 분해나게 연출하고 싶다 하신다면 반팔 니트를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Stockers. 자, 마지막은 주황 옹무의 크링클 트라우저. 이 제품은 6월 중순쯤 발매 예정인데요. 너무 시원할 것 같아서 쫄라서 받아왔습니다. 여름 옷 밋밋할 수 있는 걸 텍스처감으로 잡는 감성 팬츠. 코튼 나일론 원단감으로 나일론보다는 코튼이 좀 많이 느껴지는데 뭔가 찰랑 하는 터치감? 굉장히 얇은 원단감인데 크링클이 포인트잖아요. 이 크링클 팬츠의 매력이 뭐냐? 대림질을 안 해도 된다. 그냥 그 구겨진 맛으로 입는 거야. 허리는 뒷밴딩 되어 있어서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루엣적으로 여유로운 통 팬츠에 그냥 스트레이트로 툭 떨어지는 핏감이에요. 카키 블랙으로 나오는데 블랙은 무난하지만 텍스처감이 살아있는 포인트 아이템으로 카키는 오묘한 컬러감, 이런 컬러감을 즐기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네요. 이 제품 또한 두 모델의 피팅감 보여드릴게요. 텍스처감이 있는 팬츠는 처음이시라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의를 그냥 무난템으로 가주시면 돼요. 그냥 티셔츠 한 장. 하지만 나는 그 감성을 만끽할 거야 하신다면 위에도 좀 플리츠 디테일이 들어간 셔츠에서 같이 이어지게 위에서 아래에서 끊기지 않게 찰랑찰랑 이렇게 자르는 것도 추천드려요. Stockers. 자, 이렇게 해서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여름 헛담러인 제가 추천드리는 여름까지도 입을 수 있는 긴 바지 추천편이었는데요.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바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천하면 뭐가 따라온다? 구독자님들 선물. 그만큼 내 추천에 자신이 있다는 거지. 헛담러들 들어와요. 이벤트 신청해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는 반바지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더 뒤지겠어. 다리 6시간 흘러.